나쁜 놈. 네가 날 못 죽였으니 내가 널 죽일 거야. 우리 아버지가 날 그냥 두실 거라 생각해? 네가 날 데려왔으니까 다시 데려다놔. 얼른! 나오라니까? 날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뭐지? 네 누나 복수라도 하려고? 그건 사고였어. 우리 아버지 탓이 아니야. 내 누나가 죽었어. 사람들이 죽었어. 근데 너희 아버지는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고 미안하다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어.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니? 야, 문석경! 정신 차려봐, 문석경! 나쁜 놈. 집에 보내줘. 자작각하, 문석경 양을 다시 보고 싶으면 사고로 죽은 사람들 묘소에 참배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. 두 번 다시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. 그러면 따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. 아가씨! 아가씨! 개야... 아가씨, 많이 아프세요? 얼른 약 드세요. 네가 왜 여기 있어? 어떻게 된 거야? 아가씨, 네가 왜 저놈이랑 같이 있냐니까? 석경아! 석경아, 아가씨! 미열한 놈. 최훈혁, 너한테 실망했다. 도련님한테 기대해달라고 한 일 없습니다. 이제 네 누이 사고를 석경이한테까지 분풀래? 네가 이런 녀석인 줄 알았으면 경찰서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었다. 육해, 정신이 든 거냐? 아가씨. 그 녀석 어딨어요? 개인은요? 경선에서 보자. 예. 6K. 게이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. 죄송해요. 전 제가 그렇게요. 아가씨가 무사히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. 그래, 알아. 아가씨! 나중에 별장이 오면 다시 널 부르마. 예. 문석경! 예, 선생님.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 인사는 해야지. 연주회 때문에 바빠서 같이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영영 헤어지게 됐어요. 전 도쿄로 갑니다. 앞으로 만나지 못하겠지만... 너 최훈혁이지? 오랜만이다. 뻔뻔한 놈. 네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? 동호라반이한테 말해서 널 쫓아내고 말겠어. 아! 비켜! 내 걱정할 필요 없어. 날 죽이려고 했던 건 다 잊었니? 그때 이름 미안하다. 너 따윈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. 문석경! 동경으로 유학 가서 꼭 훌륭한 예술가가 되길 바래.
위험하네. 도쿄까지 혼자 오고. 저번에 우리가 헤어질 때 네가 그랬지? 내 시중 드는 게 자랑스러웠다고. 네. 별장에 내려오면 다시 널 부르겠다 약속했는데 이제 함흥에 안 갈 거니까 이리로 불렀어.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. 앉으세요.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지? 저도 이제 봉급 받고 아가씨 모시는 거잖아요. 잘 부탁드립니다.